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품 말씀 중에서 차례와 질서를 얘기했었죠, 그죠? 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질서를 어기게 되면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거는 차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누가 앞이고 뒤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사는데 큰 스님이 계시고, 그죠? 큰 스님이 계신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지 스님은 나이가 이제 68세 그런 말이에요. 또 비구니 스님이고요, 그죠? 무진사 주지 스님이. 근데 저는 나이가 만 4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제가 큰 스님 맏상자고, 또 우리 재단법인 이사고 사무국장이고,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분보다는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지고 주지 스님 보고, 어이 주지 스님,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 계율에서는 80살 된 비구니 스님이 갓 출가한 비구 스님한테 삼배의 예를 올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계율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은 그 계율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 하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진 스님이 있는데, 현진 스님은 출가를 오래 했잖아요, 그죠? 오래 했는데, 무진사는 저보다 3년 일찍 왔어요. 현진 스님은 96년도에 왔고, 저는 99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진 스님이, 내가 같은 비구 스님으로서 출가도 빨리 하고, 나이도 많고, 그죠? 근데 내가, 야, 현진 스님,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현진 스님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아, 내가 고참인데. 절엔 내가 먼저 왔는데. 절에 그런 거 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절에 먼저 오면 고참이다. 군대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제가 차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왔을 때, 제가 가서, 아이고, 주지 스님은, 어머니 같고,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주지 스님이, 아이고, 산해 스님은, 그래도 큰 스님 마상가신데, 이러면은 서로 질서가 있는,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물러서 우리 절에 무무 스님 있잖아요. 무무 스님은, 이제 내년이면 칠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무스님이 저보다 출가를 한 10년 늦게 했어요. 그럼 그 스님이 나한테 가지고 아이고 제가 가면은 무진사 가면 아이고 사형 오셨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잘안 되죠, 그래. 그죠? 근데 우리가 남과 나가 만났을 때그 사람의 나는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무진사에서 큰 스님 맏상자를 하더라도 나는 무무스님이 우리 속가 아버지 친구예요. 같이 밥 먹고 옛날에. 나이는 아버지가 훨씬 다섯 살 정도 많아도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속가 아버지 친구 같은 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갖추는 거지, 그 다음에 질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늦게 출가한 현진 스님한 스님도 자기한테 핑곗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절에 먼저 왔다는. 그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야, 서로 간에.
거기서부터 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왕들이 중전한테 반말 안 했어요.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댓말을 썼더니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44살 된 스님이 70다운 보살님 보고 어이 보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앉아있는 그 스님이. 어저께 그랬잖아요. 부산 진구도 알아야 되고 또 동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산가 역시 부산 진구 동구 뭐 범일로 몇 번지 이 네 개가 다 나잖아요. 뭐 그 스님 맞상자 스님 44세 44세는 빼버리는 거 그냥 자기가 아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거 빼니까 어이 보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출가한 게 아마 28대인가 출가했는데 29인가 더 출가했는데 처음에 20살 먹고 출가하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뭐 스님 해도 참 무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애 책 많이 하더라고요. 30대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40대 넘어가니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스님이 젊어가지고 신들이 잘 못한다 하지만은 30대, 20대 되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지만 내가 60 먹었는데 나한테 함부로 안 할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맞는 그 자기 모습을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살님, 나이가 어머니뻘 되는 보살님이 와가지고 한 소리 했다고, 예? 보살님 저래 오지 마세요! 그 스님은 벌써 이 법화경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의는 서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킨 예의에서부터 우리가 이 화합이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제 예의를 지키느냐. 거기 우리 인간의 근본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 심리. 우리 인간은요, 절대 누구한테 지기 싫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딸내미가 7살, 8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상대로 엄마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루즈를 발라요. 아빠한테 이뻐 보이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우리는 절에 오더라도 그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아리도 그래요. 병아리가 삐약삐약 우는 거는 나 이쁘다고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도.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한 알도 열매도 이렇게 윤기나게 이쁘게 펴져 있잖아요.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처녀가 루즈 바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길거리 가서 총각들 유혹하는 거나 사과나무가 사과를 이쁘게 열어가지고 새나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부처님은 똑같이 보여요. 그게.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유혹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시집 가면 밖에 나갈 때 루즈 안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임자 있는데 왜 루즈 발라요. 시집 가도 예? 시동생한테도 잘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쁘게 화장하고 나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길 바라겠지. 왜 임자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기한 게 집에 가면 또 화장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내 거 됐으니까 화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대화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품에서 이기는 힘과 지는 힘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는 힘은 뭐라 그랬죠? 들어주는 걸 했잖아요. 이기는 거는 말하는 걸 했잖아요. 우리는 말을 하는 것도 절대 남한테 질라하지도 않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 내가 깨닫은 건 뭐냐면은 나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남한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져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져주면은 그 사람 날 안 떠나요. 근데 스님이 신도님을 이겨먹잖아요? 그 신도 떠나요. 내가 뭘 할 때, 내가 뭐 가게를 열었다, 종업원이 있다, 뭐 학원을 했다, 오는 사람한테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난을 봤더니, 누구한테 이길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남도 보니까 이길라 그래. 그러면 최소한 아마추어들은 실수하겠지만은 프로가 된다면은 그죠? 아 순간 정신 차리고 내가 빨리 져줘야겠다 저 사람한테. 나 잘못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출가한 스님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다 똑같습니다. 집에서도 손자 손녀들한테 져주잖아요. 걔들은 마음을 뺏겨 나한테. 근데 걔네들한테 이런 거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말은 맞더라도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모습을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요. 나는 다 용서를 해요. 내 건 다 용서를 해. 남이 하는 건 다 안 되는데 내 건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 버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잘못한 게 3밖에 없어. 뭐, 스님 잘못한 게 7이야. 그럼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3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 잘못한 걸 참여하면 되겠구나. 하면은, 스님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싸우잖아요? 그 참대님의 그 스님이 바뀌어도 변해요. 그거 과피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식이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가만히 알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참잖아요. 자식이 도둑질한 자식을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면 남편이 바람 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꼭 참고 있다 보면은 이 참는 냄새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바꿔버려요. 그 사람을. 콩을 시작 심잖아요. 그럼 이 콩알이 이, 밖에 있을 때는 지멋대로 놀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냥 가만히. 부족한 게 없어요. 들어갔더니 깜깜하고 숨 막히고 하다 보니까 콩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니까 그 콩알의 씨앗이 터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땅에 심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도 막 참다 보면은 내 자식들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가르치고 지적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찾고 남이 잘못을 보면 그걸 덮어주면서부터 그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이마디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걸 참을 때 속이 썩거든요.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콩씨를 땅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딱 발화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복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참는 자의 복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